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조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별자리별 타로 운세 8월 셋째 주, 그러니까 8월 17일에서 8월 23일까지 주간 운세 여러분들께 별자리별 주간 운세 여러분들께 다시 뽑아드리는 날이죠. 지금 이번 주로 굉장히 장마가 이제 멈추었고 제가 지금 카드 뽑으려는 이 시점에 장마가 멈추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찜통 더위 요 더위가 온다고 하네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산에 가봤더만 가을 냄새가 납니다. 자, 하늘도 높아졌고 어쨌든 또 계절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변화도 많고 특이한 일도 많고 올해는 그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아무리 대비를 해봐야 하늘에 넘어서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는 정말로 좀 많이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점성학이나 천문학적인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미 예측을 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별자리들로 보게 되면 올해가 염소자리 안에서 뭐가 있냐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왕성하고 목성하고 토성이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사회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도 많이 벌어지게 되고 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원래는 2020년 이제 12월이 되게 되면 이제 토성이 완전히 물병자리로 넘어감으로 해서 이것이 괜찮아질 거다 생각을 했는데 또 뭐가 같이 넘어가냐면 목성이 같이 물병자리로 지금 넘어가게 되거든요. 내년에 2021년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명왕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건강적인 문제나 이런 일들은 좀 희귀한 일들은 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원래 토성과 목성은 외행성이라고 해서 사회의 전체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목성과 토성의 일이에요. 이제 걔들이 그 행성들이 그 별들이 내년에 다시 물병자리에 머물게 됨으로 해서 분명히 또 토성은 기다림이고 거기다가 목성하고는 완전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성은 그래도 물병자리가 자기 집이기 때문에 버티는 성향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목성은 물고기 자리로 넘어갈 때까지 약간은 위축된 모습으로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오히려 더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측해보지만 사회 경제적인 이슈가 더욱더 많을 것이다. 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보면 건강이라든지 뭐 주식 또는 뭐 부동산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타로 뉴스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열렬 구독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는 조금 단단히 가자.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라는 심정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은 2021년이 더욱더 우리가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저와 인연이 있는 구독자분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또한 듣게 되겠죠. 듣게 됨으로 해서 그게 일종의 메시지도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해서 투자적인 면들을 다 어쨌든 세세하게 체크하면서 모험적인 일은 조금 참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21년 말까지라는 생각을 제가 점성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도 계속 세월은 흘러가게 되고 별들은 움직이게 되니까 아마 다른
이전과는 조금 다른 세계로 나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계속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계는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묶인 답답함은 분명히 해소가 될 거니까 우리 답답해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있죠. 나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내년이 지나고 나면 훨씬 자유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제가 초보 점성가로서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올해 내년을 견디면서 살아보자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2020년 8월 15일에서 우리가 지금 23일까지잖아요. 그럼 8월 15일에서 23일까지죠. 요까지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8월 15일 날, 자, 그러니까 지나간 15일 날 천왕성이 황소자리 10도에서 역행을 했거든요. 역행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천왕성은 약간은 돌발적인 일을 일으키는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고 그리고 뭔가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들 또 그리고 어이없이 행동해서 오는 실수들 그런 것들 하지 않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19일 날 자, 그러면 8월 19일이 되니까 수요일이네요. 8월 17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때가 우리가 또 새로 달이 새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사자자리 26도에서 11시 41분에 신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이드 타임이 14시 38분에서 17시 28분까지 있거든요. 보이드 타임 기간에는 기도빨이 안 먹힌다고 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어쨌든 신월이라는 것은 달의 에너지가 인간의 감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기간으로 해서 우리 지구의 위성이고 조금 뭐 신적인 의미로 포함한다면 우리의 소원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달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신월 기도를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열심히 하시게 되면 분명히 그거는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도 신월 기도를 빠지지 않고 거의 하는 편인데 시간은 걸리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어떨 때는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최선을 다해보는 시간이 신월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월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자자리에 계신 분들, 사자자리에 달이 계신 분들, 사자자리에 어센던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사자자리가 어느 궁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다. 자, 사자자리는 대체적으로 연예인의 별이에요. 자신이 빛나기를 바라는 별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이 멋진 모습으로 탄생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자자리에 대고 기도하게 되면 신월에 대고 기도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이제 수성이 어디로 넘어가냐, 처녀자리로 넘어갑니다. 자, 수성이 가장 아름다운 별자, 가장 힘이 좋고 수성은 정보의 별이면서 그리고 지식의 별이고 그리고 언어의 별이고 자, 그런 별이 되는데 수성이 가장 똘방똘방하게 아름다워질 때가 처녀자리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뭔가 연구하고 거기다가 뭔가 모아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성의 행위가 되는데 그 수성이 처녀자리에 있을 때 가장 잘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뤄왔던 것들 뭐 어떤 것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해봐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전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명확하고자 명확
명확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 수성이 처녀자리에 있게 될 때 그때 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좋을 것이다. 수성이 아름다워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은 지나지만 8월 24일 날 자 그러면 월요일이 되게 되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때가 화성과 토성이 사각을 이루게 됩니다. 요럴 때 사고수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충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각도들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날들은 조금 평이하게 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월 만월을 기점으로 비가 많이 와요.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바람도 좀 많이 불고 기상의 변화가 많은 것이 신월의 만월의 기점으로 보니까 제가 관찰해 본 바 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월 될 때 전후로 혹시 비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별자리 운세를 원래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조금 게으릅니다. 그래서 저희 발전을 위해서도 이 점성술 운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해보도록 제가 노력을 할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별자리 운세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그거 하시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7월 22일이 넘어가게 되면 태양이 자 처녀자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8월 22일로 넘어가게 되면 태양이 처녀자리로 넘어감으로 해서 이제 주인은 처녀자리들이시죠. 왜? 수성도 거기 있고 태양도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처녀자리 분들 앞으로 한 달간 화이팅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타로 뉴스가 전해드리는 별자리별 타로 운세 자 전해드릴 거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혹시 오늘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놓으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평가가 좋아요. 우리 타로 뉴스가 잘 맞대요. 자 그리고 혹시나 코드가 안 맞아서 좀 안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 일은 안 맞으면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 일은 잘 맞았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타로 운세는 우리가 구독자와 제가 뽑아드리는 저와 우주의 채널이 연결이 되어서 저는 이거를 뽑아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맞으신 분들은 쭉 경청해서 하시게 되면 살아가시는 길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구독과 좋아요 아시겠죠?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별자리별 운세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부터 자 별자리별 운세는요 자 총운과 자 금전운과 그리고 직업운과 연애운과 조운정과 자 그리고 아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뭔가가 자, 거꾸로 되어 있었네요.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조운정과 주의할 점과 건강운과 조운정과 주의할 점까지 뽑았습니다. 자, 양자리 분들. 자, 이거 놓을게요. 자. 자. 됐나요? 됐어요? 자, 양자리 분들 총운으로 보기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템플런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만 내릴까요? 됐어요? 자 양자리 분들 초운으로 보게 되면 자 템플런스 카드 소통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자 그리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먼 곳에
서신을 전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카드가 템퍼런스 카드입니다. 또한 이 카드는 절제의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조금 절제하면 좋다. 자, 음식, 그죠? 우리가 다이어트 요즘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살을 많이 다 쪘다는 게 있는가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에 다이어트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음식에 대한 절제, 술에 대한 절제, 뭔가 절제가 필요한 이번 주에 필요한 그런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 그래서 소통과 여행까지 가능한 그런 카드예요. 이거는 메이저 카드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일들이 이번 주에 우리 양자리 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은 프린스 펜타클 되어 있죠. 그러면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정체된 기운이 보여요. 그러면 투자도 정지되어 있고 그리고 받을 돈도 조금 정지되어 있고 뭔가 정지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금전은 계속 조금 이번 주에는 답답한 그런 금전운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직장운은 컵 5분이에요. 아이, 이것 좀 별로예요. 요거는 다른 것보다 사람들한테 마음이 좀 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운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마음이 조금 다치거나 감정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카드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칼을 10개 맞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정리가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든 아예 끝을 내버리든 어느 면에서 끝과 시작이 있는 그런 카드다. 연애운에서. 그래서 어쩌면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는 끝과 마감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이 이게 소드3라서 조금 별로예요. 심장 쪽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심장에 칼 맞았잖아요. 자 그래서 더우니까 어쨌든 양자리 분들 심장 이런 쪽에 건강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요즘에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헐밋이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그러면은 헐밋이라는 것은 연구한다, 은둔한다, 생각을 깊이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우울해도 그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부정적인 작용은 뭐냐면 너무 금전적으로 나의 위주적으로 하는 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절제하라, 소통하라, 여행하라 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금전은 정체 현상이 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쩌면 상처를 조금 받을 수도 있다. 연애는 끝과 시작이 있다. 건강은 심장 쪽에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건강은 조금 챙기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은둔, 고독이 나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따지는 거,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부정적인 마음이다. 자, 양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자 운세 뽑을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황소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커킹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감정적인 대처를 잘 하는
유연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유연한 대처, 막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은 잘 보여주지 않는 자상한, 너그러운 그런 자세로 이번 주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남성이 혹시나 이번 주에 남성이 영향력이 있게 되면 이분은 상당히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처세술에 능하기 때문에 믿음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컵 아홉 개는 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인의 카드 이게 카드예요. 그러면은 성과물이 좋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 자 장사나 영업을 통해서 뭔가 이루는 분들은 성과가 좋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전은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황수자리 분들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스타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스타 카드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라는 카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저거 호기심이 가네. 저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요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 같이 자, 이건 양쪽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양다리 양쪽,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가는 카드가 스타 카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해봐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게 소드 사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황수자리 분들은 연애는 뭔가 어떤 결과, 그가 오는 소식들,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연애가 될 것 같다. 활동적인 연애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더위를 탈 수 있어요. 완주 5번이 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위 타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작용이 타워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게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이 나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긍정적인 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뚱맞은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도 되고 생뚱맞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도 되고 그것이 다 긍정적인 작용으로 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작용은 가정이에요. 가정. 자, 그리고 너무나 안정적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부정적인 작용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가는 카드고, 그리고 금전적인 면은 좋다. 직업적인 면에는 미래를 위해서 두 가지로 투자해보자. 그리고 연애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건강은 자, 더위 조금 조심하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벨스러운 일이 이번에는 긍정적인 작용이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가정, 내 주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인 작용이 될 수 있다. 자, 향수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아이고, 연애에 왜 칼을 맞았을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연애 카드가 안 좋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초운으로 보게 되면 완즈2가 떴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뭔가를 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 기존 거를 두고 또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 카드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에 생각하게 된다는 거고, 그 안에서 내실을 기하자. 그래서 원래 내가 기존 거를 열심히 하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가정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투자, 새로운 약간 뭔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무르익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들어보자, 호기심을 가져보자. 자,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약간 설레이거나 마음이 가거나, 자, 그런 것들이 호기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여성과 관련이 돼 있고요. 확정이 되어서 결론이 나는 집행력을 가진 그런 어떤 직업적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성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인 면이 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이 이게 별로예요. 자, 사랑이 별로예요. 그래서 뭔가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그래서 서로 상처 주지 않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건강운은 크게 나쁘지는 않아. 이것도 완즈 카드이기 때문에 더위, 조금 뜨거운 거, 더위 그런 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새로 시작하는 공부, 기획, 문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작용이다. 그래서 공부나 뭔가 새로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것은 모두 긍정적인 작용이다. 보시면 되고, 부정적인 작용은 그 안에서 뭔가 새로, 이게 돈이 지금 펜타클이거든요. 돈을, 돈에 대해서 어쩌면 돈에 대해서 실수익은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돈은 만족할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치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의 의미를 두시는 것이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쌍둥이 자리 분들이 이 안에 메이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냥 이번 주는 흘러간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제안, 그리고 설레임,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집행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에는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강은 더위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이 달리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운전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새로 시작하는 기획, 공부, 뭐 하여튼 가르침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작용이고요. 부정적인 작용은 자, 금전에 너무 치중하지 말자라는 자세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 분들의 총운과, 자, 제가 얘를 뽑고 좋은 점과 주의할 점까지.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개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행맨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이번 주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행맨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 주도권이 없어. 나는 이번 주에 견디고 가야 해 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행맨 카드는 이번 주에 어쨌든 뭔가 매달린 듯이 생각을 깊이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다. 계좌리 분들은.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펜타클이에요. 펜타클 5번이에요. 그러면 이 카드는 금전적인 궁핍함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계좌리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 절약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는 삼가하시고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지출과 그리고 수입을 조금 그냥 관리한다. 보존한다. 그런 자세로 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요거하고 약간 좀 일맥하거든요.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잰다. 자,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을까라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카드는 비밀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자가 가지는 비밀을 상징하는 문서적인 비밀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그거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일로 관한 고민, 비밀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좋아요. 아, 컵2예요. 그러면은 연애는 그가, 남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있죠. 그래서 연애는 좋다. 연애는 그렇게 되고 자 건강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 건강이 있다 해요. 그러면 회복될 것이야. 나는 건강할 것이야. 자 그런 마음 먹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음을 건강할 것이야 먹게 되면 건강합니다. 이게 월드 카드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카드는 자 그래서 건강하다 대체적으로 이 카드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주에 이게 긍정적인 작용은 내가 무르익지 않았지만 내가 또렷하진 않지만 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것이 나중에 씨앗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너무 몰아갈 필요는 없지만 어떤 생각에 대해서 드는 것에 대해서 자 계속 생각해보자 라는 자세가 좋은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 나 혼자 다 하려는 거 그리고 기존 것을 계속 우기는 거 그거 좋은 자세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보는 게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운으로 보게 되면 행맨 카드가 되니까 이 카드는 기다림 이번에는 견디고 가야 해 라는 자세가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 연애는 좋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네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툴지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가정해보자 라는 작용이 긍정적인 작용이고요.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나 기존 것을 우기는 것 그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우기는 것 그것이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자 계좌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사자자리가 되죠. 사자자리 분들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은 이게 메이저 카드가 여기 세 개나 떴는데 조금 난감한 카드가 떴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템퍼런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절제하라, 그 다음에 소통하라, 대화하라 라는 카드가 절제 카드 이 템퍼런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조금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 있죠. 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절제가 또 필요하죠. 자, 그런 것을 적정하게 절제를 잘 하라는 게 이 카드의 제1의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소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SNS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행하라까지 요 카드의 키워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정체되었어요. 그래서 나온다는 것, 투자한다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약간 정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돈의 흐름은 이번에 조금 정지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고민이 많아요. 아홉 개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민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만 고민하면 되니까 고민이 생각보다 아마 괜찮을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쨌든 직업운으로 봤을 때 뭔가 고민이 많은 카드다. 자, 연애가 이게 지금 타워예요. 자,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 연인과 싸우지 않기를. 자, 두 번째로는 예상 외의 장소에서 뭐가 있다. Something이 있을 수 있다. 스캔들, 누군가와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연인들은 싸우지 말자. 자, 그리고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예상 외의 별시로운 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별시로운 일들도 벌어지죠. 청춘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어요. 회복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자, 보이니까 크게 염려 마시고. 자, 근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다시 또 이게 여행 때문에 그런지 주의해야 되죠. 운명의 수를 바뀌는 그런 거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주자리 분들은 이 순환계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는 원래 주의하던 것들은 제대로 관리하면서 좀 주의하자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뭐냐면 잘 따져보자. 어느 게 더 이익인지, 이 사람이 더 이익인지, 이 회사가 더 이익인지 조금 더 잘 따져서 생각해보자 라는 게 좋은 점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에 그렇게 되고, 부정적인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으랍니다. 뭐네요. 자, 그래서 너무 체력을 과신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너무 체력을 과신해서 움직이는 것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체력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절제하라, 소통하라, 그리고 금전은 정지,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걱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애는 다투지 말자. 안 그러면 별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건강은 자, 운명의 수를 바뀌기 때문에 좀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자, 회복될 것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 자, 부정의 작용은 너무나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는 것은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너무나 건강해. 이런 것들, 그게 조금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사자리 분들은 어쨌든 그렇다. 이번 주 운세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처녀자리. 자, 처녀자리 분들, 자, 이번에 제가 주간 운세답게 지금, 자, 처녀자리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의 어떤 결정력을 상징하는 카드가 청운에서 떴어요. 자, 그러면 냉정한 여자의 소두죠. 지식, 그리고 냉정함을 엄마, 이런 사람들과 관계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 결정을 내리는 사안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조금 냉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어쩌면은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롭게 뭔가 끌리는 그 뭔가가 있다. 자, 있다지 투자 아니고 성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현실적인 성과명이보다는 생각이 많은 그런 어떤 금전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데빌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빡시입니다. 자, 빡시다. 좀. 자,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상한 휴가가 끝났나 봐요. 우리 이걸 보시는 우리 천사리 분들은.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매여서 위에 매여서 약간 답답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노동력이 강한 그런 어떤 직업적인 카드가 데빌 카드가 뜨고요. 자, 그다음 연애 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칼이 떴어요. 자, 그러면 연애 면에서는 끝과 시작이 있다. 자, 헤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깨끗하게 뭔가 일단락하면서 드러나는 그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애 면에서 뭔가 끝이 있는 그런 어떤 카드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오히려 이 카드는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천사리 분들 입맛을 돋우세요. 자, 그래서 조금 먹어야 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조금 자신의 건강에 좋은 음식들 그런 것들 먹어야 천사리 분들은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작용은 여성입니다. 여성 엠프러스예요. 자, 그러면 여왕. 자, 여자가 우위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조금 자신을 우리 여성분들 천사리 분들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여왕처럼 우아하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작용은 집착이에요. 자, 그래서 우울해하면서 집착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요 여왕들이 다 출동했어요. 요 좀 보면 전부 다 여기도 자, 그래서 여왕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천사리답게 여성분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면 냉정한 판단력이 좌우되는 여자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제한, 직업적인 면은 좀 매여갈 것이다. 자, 그리고 연애는 끝과 시작이 있고 그리고 건강은 내 좋아하는 거 좀 먹자.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의 어떤 누릴 수 있는 호사스러움 그런 것이 이번 주에 다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자, 부정적인 작용은 집착, 우울함 요거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천사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총운으로 보게 되면 더 스타 해가지고 스타 카드가 떴거든요. 자, 여성이 빛나는 카드예요. 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빛나는 나를 준비하라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곳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를 뭔가 더 함으로 해서 그 빛남이 보이는 카드다. 자, 그래서 양쪽 투자.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빛나는 나를 보여줘라 라는 카드고 그 카드는 또한 술 카드예요. 그래서 뭐 밤에 되면 코로나 없는 곳으로 가서 한 잔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전칭자리 분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를 위해서 뭔가 소란스러움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완조 5번이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뭔가 팀원들끼리 움직이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토론하는 카드가 우리 전직자리 분들의 떴어요. 열렬하게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조금 시끄럽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조금 자중하면서 금전적인 면에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는 조금 시끄럽기 때문에 자, 잘 추이를 지켜보고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 구분이죠. 그러면은 자, 자신의 영업을 통해서 뭔가 이루는 분들 좋은 성과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또 좋은 성과물 나오죠.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꽤 만족스러운 어떤 카드다. 자, 그리고 뭔가 전시회를 하는 듯 보이죠. 그래서 나를 보여주는, 나의 어떤 기량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과 관계된 거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연애는 그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남자분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거는 약간 양다리나 두 다리일 수 있어요. 자, 그거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주에 소도 5번,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없고 다 이룩할 수 없고, 자,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없죠. 사람이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그런 게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이번 주에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나 딱딱한 것, 그리고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것, 왕같이 행동하는 거, 그거는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스타 카드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두 가지를 다 해봐도 돼 라는 카드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은 좀 시끄럽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 그 다음에 연애는 그가 기다리는데 그는 조금 그러니까 한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으시고요. 자, 상처가 나중에 성장의 미끄럼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작용이다. 그다음에 너무나 권위적이고 고지식하고 그런 태도들이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전층 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정갈자리 분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카드들이 나왔어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저스티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자, 천칭을 들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판단해 보자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떴어요. 자, 그러면 계산적이고 신중하고 냉정하고 철저하게 판단해 보자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떴기 때문에 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내가 분석하여서 철저한 어떤 뭔가 생각의 정립이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끌림, 제안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자, 요건 대체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이거는 감정의 잔이기 때문에 자, 금전은 돈이죠. 자, 그래서 감정의 잔임으로 자, 검토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킹완즈, 남성의 권위 있는 남성의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문서, 나라 이런 것과 또한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연애는 자, 체리어트 카드니까
남성분이 달려오는 카드죠. 그래서 연애는 남자의 주도하에 뭔가 변화가 있는 연애운. 대체적으로 이 연애운은 긍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정갈자리 여성분들 혹시 자신한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분이 계시면 한번 검토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체리어트는 연애운에서는 상당히 돌진형의 멋진 남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운은 히어로펀트거든요. 가면 가족력. 자, 가족력에 관한 질병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히어로펀트는 어쨌든, 공식적인 어떤, 그 인증받은 기관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저 큰 병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필요한 검진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검진 받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한 번에 떠나지 못합니다. 자, 이거 어디를 가죠? 그러면은 돌아와서 다시 10개의 컵을 만들어야 하므로 자, 이번 주에는 완전히 떠나지 못해라는 카드가 이번 주 총운으로 뜨 그거 좋은 점으로 뜨고요. 자, 부정적인 것은 이게 펜타클이에요. 여성이 가진 펜타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정, 내 것을 너무 지키려 하는 거 그것이 부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청운으로 보게 되면 또 여성이 부정적인 작용이 됩니다. 돈을 가진, 돈의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성이 부정적인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자, 신중한 판단, 계산적인 판단, 철저한 판단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제한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왕의 권위 어떤 권위 있는 집단의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는 달려오는 그는 좀 멋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건강은 가족력과 관련이 있다. 한 번에 떠나지 못한다. 아니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 그것은 긍정적인 작용이다. 부정적인 작용은 여성, 돈을 집행하는 여성이 부정적인 작용이고 너무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또한 부정적인 작용이다. 자, 정갈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됩니다. 사수자리 분들의 총운과 자, 금전운과 자, 그리고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어쨌든 좋은 점과 건강운과 그리고 좋은 점과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 주에 사수자리 분들은 철저한 계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철저한 계산과 관련이 있어서 신중하고 계산적이고 뭔가 중도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잘 판단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저스티스는 법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법과 혹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사주자리 분들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금전운은 좋죠. 펜타클 10번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뭔가 금전적인 수익과 관련되는 면에서는 펜타클 10번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고민이 많아요.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해야 할 것, 처리해야 할 것 이런 것이 있으면서 고민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 대체적으로 이 카드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자, 연애는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면서 뭔가 매달려 있는 카드야. 그래서 헤어질 수 없어. 그가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카드야.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남성분이 어떤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매달려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연애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카드가 이 카드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연애 카드에.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요거는 완즈 퀸은 크게 문제는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뭔가 시끌시끌 와글와글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용히 실속을 따지는 것이 이번 주에는 사수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성이 긍정적인 작용으로 올 수 있다. 아시겠죠? 내실을 가지면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이번 주에 긍정적인 작용이다. 보시면 되고 부정적인 작용은 크게 들어오는 제안이 이번 주에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투자 뭔가 새로 이렇게 하자 새로 들어오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그 작용 자체가 부정적인 작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투자로는 조금 재고해보자 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분석하고 신중하게 임하자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뜨고요. 금전운은 좋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처리해야 할 것이 있고 자 그리고 연애는 뭔가 매달려서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고 건강은 크게 염려가 없고요. 자 그리고 좋은 점은 실속 있게 조용히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어떤 큰 제안들 그것은 재고해 보자. 어쩌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수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또 뽑아볼게요. 염소자리 분들 제가 메이저 카드를 엄청 많이 뽑았어요. 자,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가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템프런스 카드는 제가 오늘 또 이 템프런스 카드를 많이 뽑네요. 자, 절제. 자, 그리고 그다음에 소통의 카드가 템프런스 카드입니다. 또한 여행의 카드. 절제는 자, 음주. 자, 그리고 음식 이런 거 우리가 조금 절제를 해주면 훨씬 더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소통, 내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여행,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여행을 가면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늦은 휴가하실 분들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타워가 떴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내가 예상치 못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은 복권도 가능하긴 하겠죠. 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전에 대한 사고수를 조심하자. 그리고 어쩌면은 행운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예상 외에 반전이 있는 카드가, 타워 카드다. 금전적인 면에서 어쩌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다음 직업적인 면에서 운명의 수를 받게 해요. 자, 이럴 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운명은 누가 줍니까? 운명과 숙명을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운명도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꼭대기에 올랐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는 자세로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연애는 양다리예요. 자, 그리고 밤에 한번 예쁘게 해서 나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 요새 이게 썩 좋은 건 아닌가요? 자, 어쨌든 더 스타 카드니까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이번 주에 그 자세로 임하라.
그리고 용산 분들 이번 주 화장 꼭 하고 다니시고 이쁘게 하고 다니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 있어도 누군가 소개를 한다 하거든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다. 이게 양다리 카드입니다. 건전한 양다리. 건전한 양다리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임자가 완전히 없는 사람은 다 그 건전한 양다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카드다. 자, 건강은 크게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답답함, 내가 묶여가야 함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세세하게 다 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긍정적인 전망,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 그거 이번에는 부정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 또 조금 밖에 나가는 거, 요거는 괜찮은데 이게 근거리라든지 너무 뜨거운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염수자리 분들, 그래서 뭡니까? 절제, 소통, 여행, 이것을 어떤 의미로 든 카드가 보이고요. 타워 카드는 금전에서는 예상 외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 중요한 계기점이 있다. 연애는 빛나는 나를 보여주자. 아름다운 나를 가꾸자. 그리고 건강은 크게 염려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답답하지만 가야 한다. 자, 그리고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어쩌면 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염수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됩니다. 자, 총운과, 자, 금전운과, 물병자리 분들 이번 주에 투투투가 많이 떴어요. 자, 두 개. 자, 이게 투가 요 투네요. 자, 물병자리 분들은 컵투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사랑한다, 동업한다, 동업의 제안이 좋다.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를 제안한다라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 그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주위의 분들과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과 제안과 같이 하는 어떤 총운의 카드가 컵투 카드가 떴고요. 대체적으로 제안은 긍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많이 사랑하는 카드가 이 카드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끄는 대로 전문가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의 어떤 의도대로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 아니면 가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번 주에는 내가 할 일이 많아. 힘이 많이 들어. 그래서 끝까지 내가 이것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주가 될 것 같다. 자, 노력하면은 좋은 결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적인 측면은 킹 오브 컵이죠. 그러면 멋진 남자기는 한데 너무나 말 잘하고 또 언변도 좋고 그리고 부드럽고 이런 굉장히 좋은 사람을 뜻하는데 그런 분들은 나만 좋아할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남성분이 있을 수 있다. 약간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건강적인 면에는 요거는 지금 하던 대로 관리하고 그대로 쭉 움직이시면 돼요. 자, 물병자리 분들, 자, 물병자리 분 중에서 자, 건강운이 중요하신 분 계시죠? 자, 크게 문제 없고, 자, 요거는 근데 덥기는 하지만 호흡기를 또한 상징하게 됩니다.
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적인 면에서 코로나, 감기 이런 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다른 거는 크게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작용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행복한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고 부정적인 작용은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너무 재지 마시고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이번 주 물병자리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어쨌든 컵 두 개가 떴으니까 둘이서 행복한 카드다. 제안이 좋다. 긍정적인 제안.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전문가,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끝까지 해보자. 자, 그리고 연애적인 면에서는 킹컵, 그가 멋지기는 하지만 이중성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호흡기, 그 다음에 호흡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크게 염려는 없다. 그 다음에 자 가족끼리 행복한 것이 이번 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다. 부정적인 작용은 우울한 것, 너무 생각이 많은 것, 망설이는 것이 부정적인 작용이다. 자 물병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별자리 자 물고기 자리 자 운세 자 뽑아볼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속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프린스 컵이죠. 자 그러면 이게 남자가 잔을 들고 나에게 오는 거죠. 자 물을 상징해서 파란 색깔이 되는데요. 그래서 남자의 제안, 사랑의 제안도 됩니다. 청혼 아니면 고백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나에게 와서 뭔가 좋은 제안하는 거 그것은 긍정이에요. 그리고 사업적인 제안. 어떤 제안들이 있을 수 있는 카드가 어쨌든 물고기 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떴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의 어떤 전문 기술을 이용한 어떤 금전적인 투자 이런 건 괜찮아요. 자, 그리고 다른 투자에 약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거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내 몸이 움직여서 금전적인 수확을 올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자들 세 명이서 모여서 건배하는 것.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축하하는 여성들끼리 축하하는 그런 어떤 직업은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이나 아니면 여성들끼리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직업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자 그가 달려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어떤 남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여행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건강은 자 여기에 완지기 때문에 더위를 조금 조심하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떠나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막 가죠. 자, 그래서 새로 임하고 새로 떠나보고 계획 없이 움직여보고 그것들이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부정적인 작용은 주변 사람을 모두 좋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것이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모두 러버가 부정이죠. 그러면 내가 너무나 관계성이 좋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정의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애쓰는 것도 이번에는 조금 부정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청운으로 보게 되면 남자의 제안, 청운, 그리고 고백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보이고 자, 그리고 약간 이동수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하는 기술들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들 또 다른 것에 대한 어떤 투자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긍정.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의미에서는 컵스컵을 세 개를 들어서 건배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 축하. 그다음에 연애는 긍정이죠. 그거 달려오는 거기 때문에 긍정. 그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자, 더위를 조금 주의하자. 그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것, 여행하는 것,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전부 다 긍정. 자, 부정의 작용은 너무나 다 좋게 하려는 것. 그것이 부정의 작용이다. 자, 물병자리 분들, 자, 잘 들으셨나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곳이 엄청 더워요. 그래가지고 자, 양자리에서 물고기까지 다 하고 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분명히 찬바람 불 거예요. 왜? 계절은 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의 여름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바닷가, 자, 더위를 피해서 좋은 곳 가셔서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